다시 하루가 시작됐다. 간밤에 피로까지 말끔히 정리하는 사람들. 상쾌하고 해서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다녀봐야죠. 새로운 산행에 대한 기대가 샘솟는다. 어제에 이어 참나무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나섰다. 오늘은 어떤 버섯을 만나게 될까? 한 시간쯤 걸었을까? 이번엔 표고버섯이다. 이거 크다. 식용으로도 익숙한 표고버섯.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하다. 가을에 안 표고해. 가을에만 났다가 이게 여기가 추우니까 급속도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황태 마냥 그것처럼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100% 말라버린 거예요. 육질은 물론 향도 깊은 야생 표고버섯. 자연 그대로 건조된 상태는 보기 힘든 볼거리다. 이게 좀 고산이 아니고 저산에 있는 것들은 벌써 썩어서 썩어서 다 곰팡이 피어갖고 뭐 다 녹아내렸죠.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예로부터 1능이, 2표고, 3송이라 하여 표고버섯을 건강식품으로 손꼽았다. 특히 수분이 제거된 건조표고는 무게 대비 성분이 풍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매긴다. 아유, 이 정도면요, 어떤 그런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은 겨울 표고는 참 보기 귀해요. 우연히 발견한 뜻밖의 선물. 시작이 순조롭다. 사연 그대로 봐봐. 드실 것도 별로 없는데, 야 이게 아 잘 됐어. 아니 이거 본격적으로 야경 버섯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한기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매의 눈으로 숲 곳곳을 훑으며 나아간다. 그리고 얼마 뒤. 말고. 어디? 어디? 여기. 진짜 크네. 말굽을 닮아 이름 붙은 말굽버섯은 지름이 최대 50cm에 달하는 대형 야경버섯이다. 이야, 크네. 어때요? 와, 형님 얼굴보다 커요. 얼굴이 뭐야? 진짜 저 정도는 내가 볼 때 한 대방 많은데 뭘. 여기 있네. 어디? 어? 그래. 저거. 이야, 두 개다. 어디 있어요? 어디? 저거. 어디야? 저거. 맞다. 근데 비슷해. 크기도. 나무 위에도 자리 잡고 있는 말굽버섯.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확이다. 아, 좋습니다. 말굽버섯은 중국 본초 도감에도 15g 정도 달여 복용한다고 언급돼 있다. 이번에 한 2kg 나가겠네. 한 2kg 정도 나가겠네. 망치만 하네. 아이고.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역시 지혈과 염증 치료에 이용했다는 말굽버섯. 아무리 높은 나무도 한 걸음에 오르게 할 만큼 귀한 약재다. 쉽고 안전하게 오르기 위해서 승조끼를 착용했지만 아찔한 높이다. 차가버섯이나 상황버섯을 채취할 때도 나무에 오르는 일은 다반사.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몸의 중심을 잃으면 큰일이다. 조심스럽게 떼낸 후 자연 낙하로 전달한다. 이거 엄청 다릅니다. 진짜 크다, 야. 이야, 얼굴이 안 보이네.
어우 진짜 이거 크다. 야 오늘 아유 너 배낭 오늘 행제했다 행제했어. 한 배낭이네. 한 배낭이라니까. 배낭. 요것만 따도 한 배낭이야. 어렵게 올라가가지고 그 땀만큼 성취가 하면 진짜 배지요 배. 이런 낮은 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배가 되는 거죠. 마침내 이틀에 걸친 산행을 정리한다. 1박 2일간의 수확이 한자리의 모습을 드러낸다. 한눈에 봐도 상당한 양이다. 대물이다, 대물이야. 발품을 팔 만큼 배낭을 채울 수 있었던 건 하늘이 도운 덕분이다. 한 며칠 고생하더라도 이렇게만 따면 아니 간만에 풍산했어. 예, 아 벌레 먹고 뭐 상한 데가 없어요. 이거 아주 예쁘잖아. 며칠씩 다녀도 한두 개도 못 딸 때도 많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대박이라 그래야죠. 이른 봄 약성이 가장 좋은 시기의 수확이라 더욱 값지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바로 차가버섯이다. 차가버섯은 보통 뜨거운 물에 달여 차로 마신다. 오, 차가버섯이잖아. 이야. 일곱 여덟 번을 우려도 향이 유지된다는 차가버섯. 산행의 고단함을 달래기에는 그만이다. 수확의 기쁨보다 큰 사고 없이 돌아온 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다. 건강하게 다들 몸 안 다치고 이렇게 산행할 수 있었고 또 거기다 좋은 수확물까지 얻었으니까 더없이 기쁘죠 뭐.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네. 오, 수고했어. 차가웠다. 다시 시작이다. 오늘도 2시간 반 정도 산을 오른 뒤에야 버섯이 나올 만한 곳에 도착했다. 점점 바빠지는 눈동자. 이제는 뽕나무가 많아. 어? 뽕나무가 나타나자 기대감이 피어오른다. 뽕나무에서 자라는 귀한 야경버섯 때문이다. 여기도 뽕나무 상황 버섯들이 몇 군데 발생을 하네요. 중국에선 뽕나무의 누런 덩어리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대접받는 상황버섯. 그 유생이다고 해서 지금 뽕나무 상황버섯이 지금 애기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몇 년 후에 좀 많이 자랐을 때 채취를 하려고요. 그 사이 누가 키우면 어떡하지? 그래도 뭐 어쩔 수 있죠. 뭐 저는 꼭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건강이 좋아진다면 그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른 나무에서보다 뽕나무에서 유난히 성장이 더딘 상황버섯. 귀한 버섯은 그 기다림에 대한 선물인지도 모른다. 또다시 이어지는 가파른 길. 발걸음은 점차 더뎌지는데 좋은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발이 이끄는 대로 향한 곳에서 거대한 절벽과 마주한 사람들. 그런데 절벽을 뒤덮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버섯이다. 몇 배낭 나오겠는데 몇 배낭. 양이 진짜 많다. 이게 무게가 안 나가고 돌에 붙은 나는 버섯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길을 닮았다 해서 기이자 쓰고 돌석자 써서 서기버섯이라는 버섯이 있어요. 그 버섯 따러 올라갈 거예요. 절벽에. 절벽이요? 예. 서기버섯은 절벽에 매달려야 딸 수 있다.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제가 군대에서 한 5년 있었어요. 특전사에서. 그래서 교육. 네, 그때에서 교육을 좀 이제 고등산악이라고 해갖고 이런 훈련을 좀 많이 받았는데 내가 또 여기서 써먹을 줄은 내가 또, 예. 특전사 훈련으로 받은 기술이 동원될 만큼 험난한 서기버섯 채취.
절벽에 올라 안전장비를 꼼꼼히 챙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도 긴장감은 쉬 사라지지 않는다. 조심해. 어? 위험하니 조심해야지. 아찔한 높이. 로프에 의지해 한 발씩 내딛어본다. 해야 미끄러질까? 쉽게 내딛지도 못하는 발걸음. 겨우 자세를 잡고 채취를 시작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속을 시원하게 하고 눈이 밝아진다는 석이버섯. 하지만 채취가 어렵고 성장이 느려서 채취량은 극히 적다. 위험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인지 그것은 누구의 손도 타지 않았다. 어떻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그야말로 목숨 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올라오죠. 조금 있어갖고는 위험해서 못 올라와요. 손이 닿는 곳마다 석이버섯이 지천이다. 이 정도면 절벽에 매달린 보람이 있다. 한 시간여 만에 작업자가 절벽에서 내려온다. 좀 많이 따스네. 일반 버섯과 달리 석이버섯은 돌에서 기생한다.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이제 바위에 이제 여기 딱 붙은 이 돌이 보이죠 여기요. 예, 부터 한데 요만큼 자라는데 한 10년 걸려요. 보통 버섯들이 좀 약간 물컹물컹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고기처럼 쫄깃쫄깃한 맛이 나요. 식이섬유도 많고 해갖고 배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게 맛도 좋고요. 몸이 편하기를 바라고서는 좀처럼 얻을 수 없는 약용버섯. 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한다. 약용버섯이나 이런 거 먹고 몸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죠. 그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힘을 내갖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큰 보람이죠. A star so bright you blind me yeah. Don't close your eyes. Don't fade away. Don't fade away. Oh, yeah, you and me, we can ride on a star. If you stay with me, girl, we can rule the world. Yeah, you and me, we can light up the sky. If you stay. 여기 는댕이 냉이라고 상가시라고 많이 부르죠. 맞다. 요거 물김치 담아서 먹으면 아주 그냥 어때요? 좀 코를 콕콕 쏜다 그게. 그거 먹은 것 같아요. 고추냉이 먹는 것처럼. 목마를 때 이럴 때 딱 먹으면 이 향이 진짜 뭐 한 30분도 더 가요.